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한 곳으로 모여 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살았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아랍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들은 유대인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곳곳에서 충돌하게 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국제기구인 유엔이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결국 유대인들은 1948년 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주변 아랍국들이 연합국을 결성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중동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병력 규모와 무장 수준에서 아랍연합국의 상대가 될 수 없었지만 전 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망으로 단결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무기를 들여와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제공해주며 도움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새롭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할 무기가 필요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스라엘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스라엘에 제공한 무기들 중에는 VZ-23이라는 기관단총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개발된 VZ-23은 탄창을 손잡이 부분에 삽입해 총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여기에 9mm 권총탄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전차병과 공수부대원들은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능이 우수했던 VZ-23을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면서 소련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기관단 총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로 했는데 당시 공업력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보다 정밀한 가공을 요하는 소총을 만들 기술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한 기관단 총은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51년 이스라엘 방산기업 IMI가 주도하는 기관총 사업에는 현역 군인이었던 우지엘 갈 중위가 제시한 우지 기관총과 차임 카라 소령이 제시한 K-12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평가 결과 차임 카라 소령의 K-12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였지만 부품의 수도 많고 생산 단가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결국 우지엘 갈 중위의 우지기관총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지의 가장 큰 특징은 총열 수납형 놀이쇠를 적용해 총열의 길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총의 길이를 짧게 해 휴대를 간편하게 했다는 것이고 탄창을 손잡이 밑으로 삽입하는 방식이어서 무게 중심이 총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 반동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개발한 VZ-23 기관총에 이미 적용되었던 기술이라 특별히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지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은 총의 바디인 리시버가 박스형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간단한 프레스 공법으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내부에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도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손잡이 부분에 그립 세이프티라는 안정장치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우지와 같은 오픈 볼트 방식의 기관단총은 외부의 작은 충격만으로도 총알이 발사되어 오발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그립 세이프티를 장착하면 사수가 손잡이를 움켜쥐어야만 총알이 발사되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1951년 이스라엘군에 제식화된 우지는 처음에는 자동사격 기능밖에 없었지만 1956년 벌어진 2차 중동전쟁에서 단발 기능이 추가되었고 개머리판도 종래의 나무 소재에서 2단으로 접히는 금속 소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우지 기관단총은 2차 중동전쟁과 3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군에 널리 보급되어 활약하게 되는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우지의 인기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권총탄을 사용하는 우지의 파괴력이 낮다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노획한 AK-47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기에 명품 기관단 총이라 할 수 있는 MP5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지는 군대의 제식 기관단 총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일부 특수부대나 경호부대에서는 우지를 계속 사용했는데, 1981년 발생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우지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과거 우리나라 경호부대에서도 우지 기관단 총을 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 기업 IMI는 우지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자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 민간 총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리게 됩니다. 1980년 발매된 미니 우지는 기존 47cm의 총 길이를 36cm로 무려 11cm나 줄였으며, 1986년 발매된 마이크로 우지는 총 길이가 28cm이고 9mm 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노리수의 무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격 속도는 오리지널 우지의 분당 600발에서 분당 1200발로 증대되었습니다. 우지 기관 단총은 간단한 제조 방식과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되었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지의 수많은 유사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M10 잉그램입니다. 1964년 총기 개발자 보든 잉그램은 오픈볼트 방식이면서도 우지보다 더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관단 총 잉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잉그램은 처음에 미군 특수부대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된 기관단 총이었지만, 미군은 이 총의 명중률과 파괴력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잉그램을 다시 부활시킨 이들은 다름 아닌 미국과 남미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인질범과 인질을 정확히 구분해 사격해야 했던 특수부대와 달리 범죄자들은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연사력이 높은 잉그램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이스라엘은 새로운 우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 우지를 개량한 우지 프로는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해 각종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에폭시 소재의 손잡이를 적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변 국가의 공격으로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었던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무기가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생산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제작이 간편한 우지 기관단 총을 개발해 냈습니다. 우지 기관단 총에는 기존에 없었던 획기적인 설계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발상 전환을 통해 우지는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명품 기관 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총기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도 당분간은 우지라는 이름의 기관단 총이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우지 기관단총이었습니다.